안녕하세요. 14스타 다이아몬드 박청자 편학봉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제가 선물을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아, 어떻게 감사합니다. 너무 예쁘게. 참 행복합니다. 네. 오늘이 저희 결혼 기념일 날이에요. 그래가지고 감사해요. 결혼 기념일 날에 이런 걸 받으니까 너무 또 색다르고 감사합니다. 네. 사랑합니다. 역시 유산합니다. 저희는 유산아 글로벌 이그제큐티브 다이아몬드 서밋 페루 여행 기간에 있었습니다. 그래서 승급의 축하도 받고 글로벌 대표로 스피치를 하는 시간이었거든요. 그래서 너무 행복했고 그 자리에 정말 있는 게 꿈만 같았었습니다. 앞으로도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숨 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유산아 고리와 화이팅입니다.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 유산아 코리아에 정말 많은 리더분들이 성장했어요. 자신의 어떤 삶의 주인공이 돼서 그런 멋진 무대에서 또 다양한 그런 삶의 스토리들을 듣는 게 저는 너무 기대되어지고요. 이렇게 멋지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갖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갖고 또 지역 사회를 갖고 크게 봐서는 대한민국을 갖고 멋진 전 세계 온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줄 우리 유산아 가족분들 여러분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. 기업에서 또 이렇게 많은 기부를 했다 이런 얘기를 매스컴을 통해서 들을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나도 그 이상의 기부를 하고 싶다. 개인이 1년에 이렇게 3억 넘는 돈들을 기부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. 그런 기부를 할 수 있는 제가 됐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처음에 저는 한 가정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했다라면 이제는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것에 그러한 관점이 많이 달라진 게 가장 저의 삶에 크게 달라진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상당히 힘들었습니다. 유산화는 너무 쉬운데요. 부부가 같은 일을 하는 게 사실 같은 장소에 일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. 근데 하나의 것, 방법만 틀리구나를 제가 깨달은 거죠. 방법을 찾고 나니까요. 서로가 각자 알아서 일하고 그리고 또 제가 못하는 부분은 아내한테 인계도 하고 그리고 아내가 또 힘들어하는 부분은 제가 같이 하고 서로 보완해서 일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. 저만 그런가요? 이 사업은 교육 사업이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교재를 만들고 그 교재를 조금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획들을 되게 많이 세우고 있고 그리고 성장에 대한 부분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체계적인 그런 교육을 하는 데 많이 앞으로도 더 집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. 이제 다가올 2023년도의 기회는 7년 동안 유산한 기간보다도 10배? 아니요. 100배의 기회가 2023년이 될 것 같습니다. 우리 유산화 식구들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여러 가지 신제품이 또 출시가 되고요. 15,000명의 대단한 사업자들이 모이고 있습니다. 가장 사랑하는 남편분, 가족분들, 자녀분들을 그 현장을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현장에서 보면 내 꿈이 커지고 현장에서 보면 비즈니스 자체가 커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저희의 성장의 큰 모멘텀이 아시아 컨벤션입니다. 여러분들의 성장, 여러분들의 빅 비즈니스를 열 수 있는 2023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 2023년을 여러분들이 더 큰 꿈을 가지고 유산화의 가치를 멋지게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유산화 가족 여러분의 멋진 꿈을 응원합니다. 유산화 코리아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우!